자, 그럼 지금부터 우리 클래스라는 것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이 클래스한테 되게 복잡한 심경이 있어요. 뭐냐면 제가 프로그래밍을 공부할 때 되게 큰 고비 중에 하나가 객체지향이었거든요. 그럼 객체지향에서 이제 입구에 해당되는 게 이 클래스인데 여기서 정말 한 1년 동안 좌절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클래스가 뭔지 또 객체지향이 무엇인지를 알게 됐을 때 저는 정말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았거든요. 그건 아마도 제가 오랜 시간 동안 좌절을 했기 때문에 그 좌절에 대한 보상이 더 컸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 이 클래스라는 거 오늘 만약에 한 번에 이해가 되는 것 같다 그러면 대박 나신 거고 한 번에 이해가 안 갔다 원래 그래요. 예, 그게 정상이에요. 어려운 거니까 또 어려운 거니까 이거 공부할 만한 거죠. 예, 그렇게 자기한테 유리하게 예, 그 해석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시작해보죠. 자, 기존에 있었던 프로토타입 JS라고 하는 코드, 이거 완벽한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이에요. 예. 그러면 저는 이 프로토타입 JS라고 하는 이 코드와 똑같이 동작하지만 예, 내부적으로는 클래스라고 하는 것을 사용한 문법으로 구현을 예를 다시 해볼 겁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저는 새로운 파일을 만들 건데 이름은 class.js라는 파일입니다. 그리고 얘를 나란히 놓고요. 그리고 저는 왼쪽에 있는 이 전통적인 자바스크립트의 문법을 통해서 구현한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과 클래스를 도입했을 때의 차이점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클래스는 이런 거예요 라고 알려드릴 겁니다. 시간이 많이 안 걸려요. 자, 그러면 여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요 밑에 있는 이 코드가 똑같이 다 동작하는 클래스로 만들어진 자바스크립트 코드를 짜야겠죠. 예. 그러면 해봅시다. 자, 여기 있는 왼쪽에 있는 코드 다시 한번 리뷰를 해볼게요. 자, 여기 있는 저 person이라고 하는 저 함수는 그냥 함수예요. 쟤만 놓고 보면. 그런데 이 함수가 사용될 때 앞에 due를 붙이면 저 함수는 객체를 리턴합니다. 그리고 객체가 리턴될 때 리턴되기 전에 여기 있는 이 코드로 인해서 그 객체가 그 객체의 속성이 기본적으로 세팅이 된 객체가 리턴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new가 붙게 되면 그 맥락에서 이 person이라고 하는 함수는 이제 일반적인 함수가 아니라 생성자, 영어로는 constructor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constructor 펑션이 하는 일을 클래스에서는 어떻게 하는지를 볼 건데요. 이 constructor 함수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두 가지를 합니다. 첫 번째, 객체를 만든다. 이걸로요. 두 번째, 그 객체의 초기 상태를 세팅한다. 이거를 클래스에서는 어떻게 하는지를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자, 객체를 만드는 공장은 클래스예요. 그리고 person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밑에 있는 코드들은 지금은 이렇게 비활성화를 시켜놓고요. 정말 객체가 만들어지는지를 한번 살펴볼게요. 자, 여기 있는 것도 일단은 지워버리고요. 자, 노드에게 class.js를 실행해봐. 콘솔 로그 김김 이렇게 하면은 보시는 것처럼 person이라는 이름의 객체가 생성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클래스예요. 즉, 클래스가 뭐다? 객체를 만드는 공장이다. 자, 그럼 우리 그 다음에 우리의 관심사는 이 constructor 함수는 객체가 만들어질 때 깔끔한 객체가 아니라 그 객체가 갖고 있어야 될 기본적인 기능들을 세팅해 주는 기능도 constructor function이 하는 일이었거든요. 그러면 클래스에서는 생성되는 객체를 어떻게 초기화하는가 라는 궁금증이 생기셔야 돼요. 그건 다음 시간에 살펴보겠습니다.